야, 미쳤어. 아, 예상한 대로네요. 와우, 완전 분해. 와, 이 황금 사슴벌레. 와, 진짜 미쳤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학생이신데 이거를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저한테 몇 개를 다시 줄 수가 있을 정도로 자기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고등학생 친구 같은데 저희 집에서 좀 가까운 곳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직접 배달해서 그 친구의 취미생활도 한번 들여다보고 어떤 친구인지도 한번 알아보고 이거를 맡길지 안 맡길지 실제로 가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진짜 제가 이제 수백만 원어치 뭐 손해봤다고 이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최고가로 말하면 그랬던 거지 사실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약간 그런 거긴 하거든요. 그냥 제 추억이 담긴 거긴 한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수시렁이들이 조금씩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은 수시렁이도 있고 여기도 성체급도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선은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저 같은 경우에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이 부품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곤충은 제가 해놓은 거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집에도 이런 작은 수시렁이들이나 뭐 쌀바구미라든지 좀벌레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요. 우선은 어떤 친구인지 직접 가서 보고 이거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수리할 수가 있다고? 이거 다 부셔졌는데? 자, 여러분 도착을 했어요. 자, 집에 들어와서 촬영하는 것도 허락받았거든요. 자, 갑니다. 촬영하는 거 허락받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이것저것 많대요. 그러니까 뭐 생물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 표본.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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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인가요? 네. 와, 와, 여러분들 지금 오자마자 눈에 띄는 표본들이 있네요. 자, 오늘 저에게 이제 제보해주고 도와주실 학생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좀 표본 모으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 17살? 네. 고등학생 1학년이에요? 네. 와. 지금 딱 보면 공부할 수 있게 딱 이게 책상 있고 학생의 방 느낌인데 한 켠에 이야 표본들이 많네요. 와, 연락 준 이유가 있었네. 지금 보면은 와, 우리나라 또 하늘소인데 이거 직접 친구가 채집해서 이렇게 표본 한 거예요? 네, 제가 다 잡은 거예요. 와, 또 의미도 있네. 우와, 이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소나무 비단벌레 아니에요 이거? 네. 여러분들 소나무 비단벌레는 뭐 보호종이거나 그러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이쁘죠? 외래종 같지만 우리나라 토종 비단벌레고 천연기념물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홍단딱정벌레랑 왕바구미도 잡았네. 자, 그리고 이제 알락하늘소도 있고 이게 유리알락이에요. 아, 유리알락이구나. 그리고 여기 버들하늘소랑 톱하늘소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게 무슨 하늘소죠? 깨다시? 네, 깨다시가. 아, 깨다시예요? 와, 진짜 오랜만에 보네. 자, 무튼 이런 것도 표본으로 하고 여기 보면 칼코소마 종류 그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아시죠? 그 청도풍뎅이과 애들도 되게 많은데 아, 친구는 그런 표본을 이렇게 하는 게 주 취미인 거예요? 네. 언제부터 한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 반 정도. 네. 아, 1년 반 정도? 와, 근데 보면 알아요.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잘 하는지. 우와, 이게 뭐죠? 이게 스페시오서스라고 약간. 아, 가이 사슴벌레 쪽이에요? 네. 약간 루카누스랑 되게 섞인 느낌이다. 우와. 에,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아, 친구 이제 표본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딱정벌레 책들도 엄청 많고 아, 진짜 생물을 좋아하는 가이사슴벌레 종류예요, 다? 우와. 네, 이거 원명아종. 원명아종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슬라이시 가서 원명아종 채집해봤는데 우와, 엘라푸스
이게 약간 트롱카투스라고 벨라푸스 닮은 친구인데. 아 진짜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와 이것도 처음 봐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학생처럼 좋아하는, 저도 일반인이지 전문가 아닙니다. 가끔 착각하시더라고요. 와 방금 봤던 것 같다. 얘가 아까 똑같은 스페시오소스. 아 스페시오소스. 편집자님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짜 많네요. 이게 표본들이 사실 여러분들 학생분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가격이 조금 나가는. 와 안테우스. 와 어? 아밀라투스인가? 와 이게 페루에 사는 장수한술과 친구인데. 오! 영양사슴한술과 아종이네. 우리나라에도 영양사슴한술 있는데. 오! 이거 어디 대만 건가요? 네 이거 말라치 사슴풍뎅이. 와 우리나라에도 사슴풍뎅이가 있는데 외국 사슴풍뎅이는 처음 봐요. 어 이것도 나름 멋있네요 색깔이. 아이고 제가 부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드디어 공개합니다. 이거 실제로 본 적 없잖아요. 영상에서 보고 제보한 거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엉망인지. 과연 짜라란 어때요? 심각하네요. 네, 저 사실 거의 좀 포기 상태이긴 했는데 어때요 막상 보니까? 부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아 진짜로요? 진짜 이런 거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와 사실 아직까지도 믿기진 않는데 친구의 작업하는 모습을 보진 못해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믿자야 본전. 우리 고등학생 친구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맡겨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기 여기 벌레 나와서 여기 집 돌아다니면 저 원망하시면 안 돼요? 동의 완료. 어머니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시험 잘 봤어요? 네. 혹시 제가 그때 맡겼던 거 혹시 전조기 거의 다 복구가 됐나요? 네,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복구 불가능한 거는 저쪽에 있긴 한데. 뭐 완성된 게 어디 있죠? 네, 저쪽에. 와 이거는 또 친구가 해놓은 거고. 네 이것도 다 저기다. 네? 이것도 그 수시렁이 저기 나온 거. 오 이거 제가 의뢰한 거예요? 네. 우와 물론 제가 친구에게 말하기로는 제가 의뢰를 했지만 이거는 다 친구가 다 갖고 저는 진짜 그 황금사슴벌레 딱 한 쌍만 요청했거든요. 극태사슴벌레도 있어요. 옛날에 키웠던 건데 하여튼 이거는 다 안 됐네요. 그냥 모아두신 거죠. 완성된 게 어딨죠? 진짜 그냥 내가 쓰레기처럼 버릴 법한 그 부분들을 지금 완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지금 약 70일 지났고요. 저한테는 그냥 버리는 건데. 오 잠깐 내가 바로 공개하면 안 돼요. 가려야 돼. 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제 하나씩 모이고 있습니다. 아 내 손 왜 가까우냐. 공개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짜잔.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제가 다 맡긴 거라고요? 이거 기억난다. 이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채집해 온 건데 이거 영상 나중에 보시면 나오고요. 내가 아틀라스도 맡겼었나? 아무튼 여기 이건 진짜 직접 잡은 거. 페리왕 직접 잡았었거든요. 아 여기 부품 없는 것도 있었나 봐요. 와 근데 진짜 잘했다 여러분들. 대박이죠. 와 기대온 헤라 레이디 이건 뭐냐? 인도네시아 잡은 것 같긴 한데 이거 제가 맡긴 거 맞아요? 네. 오 제가 맡긴 거라고 합니다. 저도 아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이건 처음 봐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아틀라스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거 제가 기억이 나요. 이건 버게티랑 이게 이거는 이제 수액에서 잡은 게 기억이 나고. 야 제가 의뢰한 것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가져갈 아이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 와, 대박입니다. 근데 그거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제가 의뢰한 거예요, 이것도? 와, 지금은 현지에서도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가랑비 참을속. 이게 지금 제가 구매할 때는 한 십몇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어요. 그것도 불과 한 5년 전쯤에 십몇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지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소문에 의하면 한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시세가 올랐는데, 와, 이거 진짜 큽니다 이게. 네, 이거는 친구가 진짜 제가 있었으면 그냥 버릴 법한 거를 친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친구가 가져갈, 친구가 소중히 보관을 할 거고요. 와, 너무 진짜 멋있어요. 금손 인정. 여기 보면은 친구가 이제 열심히 전적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만디블라리스, 뮤엘러리,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레기우스, 그 레기우스랑 막 이것저것 되게 많네. 헥사페리랑 버게티랑. 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이게 진짜 친구가 이렇게 표본을 이렇게 대충대충 하고 그냥 조용히 하니까는 이게 티가 안 날 뿐이지 정말 대단한 거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헤라헤라죠. 야, 우리나라, 아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하는 헤라클레스 왕장수 풍뎅이가 이것도 한 160 정도 되겠다. 150 정도. 아, 네, 150. 와, 롱키마누스 앞장다리 하늘수도 참 이쁘네요. 선물로 드릴게요가 아니라 고마워요. 나이 친구가 나 이거 주는 격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오히려 고마워야 할 판입니다. 아, 진짜 고맙고. 다음에 또 있으면 또 의뢰해도 되나요? 네. 아, 진짜요? 근데 친구는, 근데 저 진짜 궁금한데, 친구는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왜 의뢰를 하신 거예요? 하고 싶다고? 아, 그냥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워서. 아, 저 진짜 그냥 버릴 것 같아서? 네. 아, 진짜요? 버리신다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저 진짜, 저는 이렇게 할 시간을, 할 시간이 없을 뿐더러 그런 눈재, 그런 손재주가 없어서 못했었는데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이거 진짜 가져가도 되죠? 네, 가져가셔도 되죠. 아, 예. 저기 케이스에 담아가죠. 아, 진짜요? 아, 근데 분명한 거는 부품이 없었을 텐데. 맞아요, 부품이 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랑잎 하늘수도 더듬이도 짧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슴벌레들 다리랑 더듬이 다 뜯기고 섞이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죠? 분명히 없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얘 봐봐요, 이거 없잖아요. 여기 페리왕 다리도 없듯이.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특이한 개체 말고는 다, 네, 수리용으로 폐품이 있어서 그런 걸 고쳤는데. 폐품이요? 네, 이제 안 쓰는 표본들. 아, 망가져서. 그럼 다른 표본들에 있는 거를? 네, 떼서. 떼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네, 이제 아크릴로 다른 분께 의뢰해가지고. 어떤 거예요? 앞 부절만. 어? 여기 앞에 있는 부절만 따로 의뢰해가지고 받아왔어요. 이거 왼쪽 거는 진짜예요? 아니요, 이것도 진짜. 아, 뒷다리 이건 다 진짜고요? 네, 이거 만들었다는 거죠? 네. 오, 티가 안 나는데? 진짜 인정, 인정. 친구 고등학생이죠? 네. 아, 진짜 이 친구 이렇게 취미생활로 하지만 취미가, 와, 진짜 이게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건데, 와, 대단합니다. 야, 이거 갈가부에서 내가 큰 놈 가져오겠다고 생각 난다. 이거 120 좀 넘을 텐데, 이거. 110.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친구 정확하네요. 아, 여기 보면은 수시렁이, 제가 의뢰한 거에서 다 나온 수시렁이들이죠? 아, 대충 몇 마리 정도 나왔어요? 진짜 처음에 한번 옮길 때는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그 통은 아예 버렸고. 아, 이거는 따로 이제 한번 신기패 묻혀서. 아, 여러분, 수시렁이라 해서 자연의 청소부 역할하는 건데, 건조된 표본 안에 있는 거를 다 파먹거든요. 심지어 집에서는 꽃을 많이 뜯어먹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건어물 막 이런 거, 황태 이런 거 다 파먹습니다. 아, 어디 담아가도 돼요? 아따, 또 통까지 해주시고 센스 있게. 아, 다음에 또 보면은 저희 샵에 놀러 오세요. 제가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진짜 생각 이상으로 정말 완벽하게 구현을 해줘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제가 가져오진 못했어도 이 친구 하나만큼은 간직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저한테 소중하거든요. 심지어 버릴 뻔한 그런 표분들도 같이 이렇게 보관을 해준다니까 너무너무 더 고마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능이 넘치는 우리 학생들 보니까 기분이 좋았고, 여러분들 재밌게 유익하게 오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주세요. 안녕.